안녕하세요. 신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힘 빼고 스윙하는 법 7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윙을 어떻게 하는가, 그 스윙을 보지 않더라도 그립을 얼마나 세게 잡는가, 그 한 가지만 보게 돼도 보더라도 그 골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힘 빼고 스윙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 빼고 스윙하는 법 7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리듬과 밸런스가 부드러운 이상적인 자기가 본받고 싶은 그런 프로를 한 사람을 찾기 바랍니다. 그 프로를 따라서 스윙하는 것을 자주 보면서 실제 자기가 스윙을 할 때도 마음속에 그 프로가 스윙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그러면 부드럽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빼기 위한 최상의 멘탈 트레이닝은 자기가 닮고 싶은 이상적인 프로의 스윙을 찾아서 그 프로의 리듬을 따라서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리듬이 좋은 프로를 꼽을 때 샘 스니드와 어니엘스를 꼽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프로 중에서도 이 좋은 부드러운 스윙을 하는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2단계는 이 편하게 스윙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자주 해야 합니다. 공을 세게 쳐야 멀리 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장난치듯이 쳐야만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길고 부드럽고 물 흐르듯이 편하게 빈 스윙을 장난하듯이 치면 그러면 힘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는 평상시처럼 편하게 어드레스를 취한 후에 입을 최대로 크게 벌렸다가 그런 다음에 다물면서 턱에서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3초 동안 그립을 세게 쥐었다가 팔뚝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무릎과 팔꿈치를 똑바로 편 채 온몸에 힘을 잔뜩 주었다가 그리고 힘을 서서히 뺀 다음에 어드레스를 취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얼마나 힘을 세게 이 긴장한 상태에서 힘을 주고 어드레스를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백스윙을 어깨로 하면서 백스윙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빼지 못하면 오른 팔꿈치를 일찍 접어서 들어 올리기 쉽습니다. 손이 허리 높이까지 올 때까지는 양 팔꿈치를 가급적이면 똑바로 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깨를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힘을 빼지 못하면 양 팔꿈치가 일찍 구부러집니다. 힘 빼는 연습 중에 원반 던지기가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 원반은 한 손에 들고 던지집니다. 그러나 골프스윙은 양 손바닥에 원반을 끼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으로 원반을 던지고 공을 치고 왼쪽으로 원반을 던지는 그 동작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이 동작을 하게 되면 힘을 빼야만 스윙을 잘 할 수 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5단계는 백스윙 탑에 오르면서 오른 팔꿈치를 젓는 연습 스윙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중의 긴장이 풀어져서 코킹이 잘 되고 평상시보다는 엉덩이 회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초기에는 가급적 오른쪽 팔꿈치를 허리 높이 올 때까지는 펴고 백스윙을 하는 것이 좋고 백스윙 탑에 오르기 전에 위에 올라가면서 허리 높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오른 팔꿈치를 접어야만 그렇게 해야만 엉덩이고 또 어깨고 충분히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는 다운스윙은 왼쪽 사이드로 시동하라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러면 몸이 굳습니다. 편하게 연습스윙을 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플라스틱 원반을 오른쪽 왼쪽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그러면 힘을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단계는 공을 치고 중단 없이 팔로스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습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가 던져집니다. 자동적으로 코킹이 제때 잘 풀립니다. 힘 빼고 쳐도 훨씬 멀리 날아간다.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랍고 또 기쁜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그때 실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냥 낮고 길게 채를 던진다, 힘빼고 던진다 그런 생각을 해야만 더 스윙을 힘빼고 부드럽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힘빼고 스윙하는 법 7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